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샌프란시스코 미국투펑 올리블리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은. 칭똥! 오늘은 약속한 대로, 예, 치토스! 널 잡고야 말겠어! 치토스! 치토스 아시는 분도 다 아시죠? 예, 치토스의 원조. 어떤 게 원조고, 미국 치토스. 예, 미국 치토스. 어? 미국 치토스와 한국 치토스. 예, 비교 분석. 미국 치토스와 한국 치토스의 비교 분석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예. 제가, 음료수 준비했고요. 음료수는 콜라보다는, 예, 물을 중요하게 해서, 물. 예, 제가 뭐 과자를 그렇게 좋아하는 건 아니에요. 예, 그냥 리뷰하려고 산 거고요. 예. 제가 이거를 조금 연구를 봤어요. 연구를 봤더니 여기 보시면 롯데 치토스입니다. 롯데 치토스. 여기 보시면 롯데라고 있습니다. 롯데 치토스인데 여기 보시면 produced by under license to Frito-Lay. 여기 보면 요게 프리토레이 요 마크가 있죠. 한국 치토스에도 요 마크가 있습니다. 요 마크가 요 회사가 예, 요 회사입니다. 예, 미국 회사. 요게 원조입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미국 치토스가 원조고, 우리나라가 라이센스를 받아가지고, 예, 요렇게 만든 거예요. 한마디로, 예, 라이센스를 받고 이제 짝퉁은 아니고요. 예, 짝퉁은 아니고 기술 제휴. 예, 이렇게 기술을 제휴를 받아가지고 만들고, 예, 라이센스니까 한마디로 로열티를 지불하고 판매를 한다는 거죠. 예, 언더스탠드입니까? 예. 자, 그러면은 일단 어떻게 됐든 저렇게 됐든, 예, 이거는 미국 스타일 마시고 이건 어떻게 됐든 한국 사람의 마실 거예요. 먹어보나 마나 이게 한국계 제 입에 맞겠죠. 예, 하지만 형님들, 뭐 한국에 계신 형님들, 뭐 미국 치토스 사실은 한번 못 먹어보신 분들도 많고 하니까 내가 이제 직접 먹어보고, 예, 맛을 표현해 드리겠습니다. 대신 먹어 드리겠습니다. 예, 미국까지 올 필요 없습니다. 제가 대신 먹고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어드센 되나? 어드센 돼? 예, 일단은 롯데 치토스 우리나라 거를 한번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스모키 바비큐 맛이고요. 예, 일단은 요거는 매콤한 맛이고 요거는 스모키 바비큐 맛이라 누가 더 매콤은 맛 자체가 틀린 맛이기 때문에, 예, 사실은 뭐라고 비교를 할 수 없어요. 예, 일단은 있는 그대로의 맛을 먹고, 예, 선택하겠습니다. 미국 거는 약간 이게 뭐냐면은 리얼 치즈 이래가지고, 예, 좀 약간 좀 매콤한 맛이고요. 요거는 스모키 바베큐 맛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뭐 비교하기는 좀 멋이긴 한데 그래도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어떻게 됐든 치토스는 옥수수로 만든 거예요. 옥수수로 튀겨가지고 만든 거랍니다. 예, 언더스탠드 됩니까? 예, 한국 치토스. 야, 진짜 오랜만이다. 야, 나 진짜 이거 미국 와가지고 미국 치토스는 먹어봐도 한국 치토스는 내가 못 먹어봤던 것 같아요. 예, 지금 한 십몇 년 만에 먹어보는 것 같아요. 예, 거진 뭐 예, 15, 16년 만에 먹어보는 것 같습니다. 냄새는 바비큐. 예, 바비큐 스모키 바비큐 맛이라고 하네요. 예,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옛날에 여기 뭐 따종가 뭐 들었지 않았어요? 따조? 언더스탠드 됩니까? 따져 아시죠? 이거 안에 뭐 봄 하나 들었었는데 없나? 없나 이제? 옛날에 따져 뭐 들었잖아요 여기 뭐. 언더스탠드 됩니까? 아시는 분들, 여기 안에 들었던 따져 기억하시는 분들은 1번 눌러주시고요. 야, 난 모르겠다 생각하시는 분들은 2번을 눌러주세요. 여기까지. 자, 한국 ASMR. 예, 한번 먹어봤는데요, 여러분들. 진짜 스모키 바비큐 맛이고요.
전혀 짜지가 않아요. 전혀 짜지 않고 스모키한 맛이 나면서 약간 달달합니다. 예, 달달해요. 전혀 안 짭니다. 예, 전혀 안 짜요. 이게 소이디움이 얼마나 들었지? 520mg 26% 소이디움이 그 소금이죠, 소금. 예, 요거는 소이디움이 얼마나 들었나 한번 봅시다. 소이디움 250ml 680ml? 와, 많이 들었네. 역시 미국 과자는 짜. 이따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아이고, 잠깐만. 자, 그러면은 일단은 한국 거 먹어봤으니까 미국 거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거는 일단은 생긴 거 자체부터 틀린 맛이에요. 틀린 맛이라서 틀린데 일단 생긴 거부터 틀리긴 했나요? 미국 거, 한국 거. 미국 거, 한국 거. 예, 누가 봐도 이거는 치즈가 많이 묻어있는 맛일 것 같아요. 요 맛은 예, 크런치 리얼 치즈. 예, 치즈 맛이고요. 상당히 조금 매운 맛인 것 같아요. 매운맛. 예,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ASMR. 오케이. 자, 여러분들, 제가 먹어본 결과 이 과자나 저 과자나 주 원료는 같아요. 예, 옥수수 튀긴 거 주 원료는 같은데 일단은 밖에 묻어있는 그 가루 있잖아요, 양념 가루, 스프라고 해야 됩니까? 파우더라고 해야 됩니까? 그게 틀린데 이거는 뭐 스모키, 예, 스모키 스모크 뭐 바베큐 맛이라서 그런지 짠 맛은 없고 좀 달달한 맛이지만 전혀 짠 맛이 없습니다. 요거는 예, 맵지도 않아요. 그 사실 맵지 않은데 색깔만 좀 빨개요. 빨간데 치즈 맛인데 예, 요거보다는 훨씬 짭니다. 예, 짜요. 그래서 미국 과자들은 어마무시하게 짜요, 형님들. 예, 미국에 처음 왔을 때 과자를 사잖아요. 처음부터 끝까지 다 먹어본 적이 없어요. 예, 너무 짜가지고. 그래가지고 중간에 먹다 버리는 적도 많았고, 그리고 과자를 살 때 이제는 아까도 봤지만 소이디움의 그 함유량을 예, 보고 확인하고 삽니다. 예, 레스 솔티 뭐 이런 것도 있는데 레스 솔티를 먹어도 짜요, 미국 거는. 그래서 예, 미국 과자는 사실 잘 안 먹게 됩니다, 솔직히 말해서. 예, 뭐 씨솔트? 예, 바다 소금을 사용한다 뭐 그래도 뭐 바다 소금이라고 뭐 안 짭니까? 건강에는 뭐 좀 덜 나쁠 수도 있지만 그것도 짜요. 예, 그래가지고 저는 일단은 요거는 일단은 좀 짭니다. 예, 짜. 예, 짜고 그나마 이거는 짜지 않아서 예, 훨씬 난 것 같아요. 자, 여러분들 결론 내릴게요. 우리나라 사람의 입맛이라 그런지 모르겠는데 저는 이게 훨씬 나은 것 같아요. 예, 훨씬 이게 낫고 오리지널은 미국이 오리지널이다. 여기 보시면 Produced Under License to 예, Frito-Lay. Frito-Lay의 라이센스를 가지고 치토스를 판매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게 원조고 이게 카피본이다. 하지만 로얄티를 지급하고 있고 합법적으로 판매 기술 제휴해서 판매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 입맛이, 우리나라 입맛에는 우리나라 치토스가 더 잘 맞는다. 미국 과자는 짜다. 짜서 못 먹는다. 그렇게 결론 내리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 과자. 예. 야, 미국 과자. 야, 미제 아이가. 어, 먹어보고 싶다. 이래 생각하지 마세요. 예, 미국 과자 짜서 못 먹습니다, 형님들. 예, 맞다가리 없습니다, 형님들. 예,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예, 또 내일은 또 다른 있어요. 또 준비된 게 있습니다. 예, 또 다른 과자 분석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예. 자, 그러면 오늘 여기까지고요. 내일은 다른 컨셉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자, 그러면 내려요. 바이바이. 춤, 똥. 여기까지 들어가세요.